코르그 P1000 또는 코르그 P700 제품을 가지고 내가 연주하는 노래를 녹음하는 방법, 그리고 그 녹음된 연주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연주를 악기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악기에 저장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USB 메모리에 저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USB 메모리를 악기 뒷면 단자에 꼽아놨습니다. 이제 녹음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액정 아래 보시면 이 레코드 버튼이 있어요. 레코드 버튼을 깊이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이제 대화 상자를 보시면 MP3 레코드, MP3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퀄리티는 하이스트, 그러니까 음원의 품질을 높게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이스트, 하이, 미디움인데 하이스트가 가장 고품질이죠. 그리고 디바이스는 기기죠, 기기. 저장될 기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디스크는 이 악기고요. USB 이렇게 하면 USB에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REC 레코드 녹음 버튼이죠. 이렇게 터치하면 지금 이제 녹음이 시작됐어요. 스톱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또 대화 상자가 뜹니다. 녹음될 파일의 이름이에요. 테이크 1. 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T자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해갖고 바꾸고 나서 OK 하면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테이크 1으로 녹음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브. 오케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녹음된 노래를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플레이가 있고 송 플레이가 있어요. 송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셀렉트 송. 그리고 자, USB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아래 이렇게 딱 누르시면 디스크 또는 USB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USB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 녹음했던 테이크 1. 이 파일이 여기 선택이 됐죠. 그리고 셀렉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녹음된 그 연주 재생 버튼들은 여기 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있고요. PH1은 700은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옛날 테이프처럼 이렇게 뒤로 감기, 앞으로 빨리 감기, 끝으로 감기 뭐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삼각형, 여기 이제 스타트 버튼입니다. 플레이 버튼이죠. 자, 스톱 하고 싶으시면 여기 스톱. 여기 지금 아까 녹음했던 그 연주곡이에요. 지금처럼 내가 이제 연주하는 노래를 녹음, 그리고 그 녹음된 연주를 재생 하는 방법 안내였습니다. 다음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